안녕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2024년 메이크업 트렌드 키워드만 쏙쏙 골라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찍어봤는데 오늘 메이크업 너무 잘 됐어요. 진짜 색감부터 이 적당한 광채? 요건 약간 장원영 속광 블러셔 타입 좀 따라해본 건데 요것도 예뻐가지고 얼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바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너무 극생활에 이 핀이 진짜 웃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쓰레기를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작은 핀이 없어서 이렇게 큰 핀으로 지금 앞머리를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 케어부터 시작을 할 건데 진짜 말해 뭐해 저의 오랜 찐템인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세럼으로 시작을 할게요. 세럼은 제가 쓰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다 써가면은 바로 빠르게 구매를 해서 제 서랍장을 채워놓는 만큼 이미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저의 진짜 오랜 찐템이잖아요. 저는 특히나 수분 충전을 좀 빠르게 해야 될 때 이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세럼을 정말 잘 쓰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한 겹 딱 발랐을 때 속 건조가 좀 해결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세안하고 나서 직후에 바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건 정말 데일리 세럼으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제형도 보시면 워터리한 타입인데 쭉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피부에 머물면서 스며들거든요. 바르자마자 이렇게 시원하게 피부에 싹 와닿고 바르고 나서 금방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촉촉함이 쭉 오래 남는 그런 세럼이라 완전 저의 인생 세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그냥 또 수분 세럼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생 녹차액이 가득 담긴 생 녹차수에다가요,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가득 압축된 캡슐 히알루론산 포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주고 수분을 꽉 챙겨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딱 요즘같이 피부가 푸석푸석 건조해지는 이런 환절기에요. 피부의 기본템으로 이거 세럼 하나만 딱 깔아줘도 다음 단계까지 정말 찹찹 잘 먹어요. 이렇게 싹 바르면 단숨에 속건조 딱 잡아주면서 이렇게 피부 속부터 수분이 채워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꾸준하게 써주시면 윤기랑 탄력이 딱 티가 나는데 여러분, 이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정말 오랫동안 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딱 한정판이 나왔습니다. 스티븐 해링턴과 새롭게 콜라보한 에디션인데요. 스티븐 해링턴 하면 정말 유명한 팝 아티스트잖아요. 이번에 국내 첫 전시로 아모레 미술관에서 전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랬던 그린티 세럼이 이번에 콜라보하면서 이렇게 귀여운 친구로 변신을 했습니다. 녹차수 히알루론산이라고 딱 이렇게 녹차인 모자 쓴 이런 비주얼 너무 귀여워요. 아무래도 한정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 놓치면 또 만나볼 수가 없다는데 마침 또 오늘 3월 14일부터 4일 동안 이니스프리 멤버십 데이래요. 그래서 이 친구 또 33% 할인된 가격으로 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 에디션 4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이 피크닉 매트도 4,900원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멤버십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저부터 놓치지 않을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린티 세럼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DIY 어드벤처 에디션이 한정판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냥 우리 피부 기본템으로 장착하기도 괜찮고 시즈널하게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 이니스프리 멤버십 데이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럼으로 마무리하고 저는 그린티 이거 제가 진짜로 쓰고 있는 이 크림까지 발라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선크림 말고 이거 코스놀이 톤업 선쿠션을 사용을 해볼게요. 얘는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이거 올영 세일 때도 추천템으로 인스타에 살짝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보통 이런 선쿠션, 톤업 선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 톤만 살짝 업이 되면서 이렇게 커버력 같은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이렇게 반만 발랐을 때 이쪽 보면은 커버력이 일반 쿠션 바른 것처럼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쿠션이다 보니까 진짜 잘 안 뜨는 편이거든요. 어떤 쿠션을 발라도 피부가 뜬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얇게 한번 깔고 그 위에다가 커버가 필요한 부분만 일반 쿠션으로 두들두들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요즘에 너무나 잘 쓰고 있는 피부 기본 베이스라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베이스를 다 완성한 것 같으니 느낌?
그리고 이게 일반 쿠션이 아니라 선 쿠션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발랐을 때 제가 한번 써보니까 뭔가 무너지고 뜬다기보다는 좀 날아가요. 좀 커버할 거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이거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커버를 하면 좋겠으니까 얇게 컨실러를 조금씩 이렇게 제자 얇게 펴줍니다. 그리고 코는 웬만하면은 컨실러로 좀 보송보송 매트하게 해주는 게 쉐딩이나 하이라이터 들어가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썼던 퍼프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이거 컨실러는 엄청 파워 매트거든요? 좀 피부 메이크업이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다. 또는 색조를 빵빵하게 올립 부분에만 살짝 또 세미 매트한 게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는 세미 매트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좀 클린 것처럼 반짝반짝한 게 트렌드라고 하고 근데 그만큼 스타일이 좀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하게 같이 공존을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아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이렇게 선쿠션이랑 컨실러로만 맞춰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이제 저는 바로 쉐딩을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요거 페리페레랑 투쿨포를 쓸게요. 요즘에 이 투쿨포도 좀 많이 핫한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제가 쉐딩 스틱을 아무리 써도 이 페리페라 제품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뭔가 컬러감이 제일 자연스럽고 발림성도 자연스럽게 제 코에는 잘 받는 느낌? 이 하이라이터 존을 좁게 만들어주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아까 환승연애 피디님이 만드신 연애 남매를 유튜브 풀버전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요거 투쿨포 스틱 진한 거 있죠? 진한 걸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콧대를 잡아줄게요. 저는 외동이어서 이 형제 있는 삶을 잘 모르니까 이게 과연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 다 재밌다고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연애 프로그램 중에 환승연애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 X가 있어가지고 생기는 그 감정의 변화들이 너무 좀 재밌게 느껴져서 환승연애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 연애 남매는 뭔가 아직까지는 뭔가 연애보다는 좀 가족에 초점을 맞춰지는 느낌이라 그 감동 포인트도 많고 전 진짜 한 번도 오빠를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남자 형제는 별로 안 갖고 싶은데 뭔가 언니나 여동생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뭐야 저런 오빠 있으면 나도 오빠 나쁘지 않은데? 갖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었어요. 근데 샵에서 메이크업 받으면 항상 이 앞머리를 섀도우로 이렇게 많이 채워주는 걸로 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프로필 찍을 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도 요즘에는 가볍게 이렇게 채우고 있어요. 전 눈썹이 진해지면 너무 이렇게 좀 T존이 강해진 느낌이라 요즘 이 눈썹을 자연스럽게 하는 트렌드가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끝에만 이렇게 좀 다듬기? 이런 느낌? 제가 최근에 탈색모 파마를 했는데 파마 자체는 진짜 잘 나왔어요. 근데 톤 다운하고 한 1, 2주 있다가 파마를 해가지고 이톤 다운한 게 색이 다 빠졌어요. 다 빠지다 못해 헤어 컬러가 너무 붉어져가지고 요즘에 머리 볼 때마다 약간 스트레스? 힙햄 보이는 거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이 얼태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근데 저는 뭔가 감정 기복이 좀 원래도 심한 사람이라, 아, 또 이게 왔구나 싶어서 이렇게 스토리 올렸는데 되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DM으로 위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도 구독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딥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해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괜히 내가 이렇게 올려서 친구들이 좀더 신경을 쓰게 만든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쉐딩을 많이 해놨고요. 저 요즘에 제일 많이 바르는 블러셔거든요. 이거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문댄 다음에 제형 자체가 되게 폭신폭신한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발랐을 때는 피부에 이렇게 올렸을 때 베이스가 안 벗겨지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거는 이 제형 자체를 많이 이렇게 바르면 제형끼리 뭉쳐요. 때처럼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좀잘 조절을 해서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크리미하고 글로시한 제품들은 제가 아무리 사용을 해봐도 이 손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손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 푸딩팟 중에 위드아웃 컬러가 제일 예쁘거든요. 안 그래도 또 올해 완전 미지근 톤이 엄청 핫한 키워드잖아요. 또 쨍한 고체 도스러운 거 말고 근데 이게 딱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분홍기가 돌아서 뉴트럴한 컬러로 쓰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괜찮죠? 그리고 얼마 전 올영 세일에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이 글로시한 팔레트. 괜히 오랜만에 소장 욕구가 갑자기 싹 돌아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 립엔 안 발라보고 치크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바르면 그냥 광택만 올라오길래 이거는 이렇게 좀 펴내서 색을 좀 진하게 올려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여기 팔레트에 믹스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손에다 갑니다. 또 최근에 그 장원영 속광 블러셔 해가지고 엄청 핫한 키워드였잖아요. 그게 어뮤즈 제품 쓰는 것도 괜찮은데 그건 제가 저번에 한번 추천을 했으니까 이번에 새롭게 웨이크메이크 제품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살짝 톡톡톡톡 두드리면은 바로 이 속광 쫙 올라오거든요. 근데 많이 하면은 확실히 이 베이스가 벗겨지긴 해요. 제가 어제는 양조절 잘못해서 여기만 또 빵꾸 난 것처럼 됐었어요. 전체적으로 세미매트하게 마무리하고 이 볼만 글로시하게 얹어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물광 메이크업? 이렇게 좀 올라오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막 글로시하게 하고 또 파우더 올리는 부분도 막 뭉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요거잖아, 요거. 요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저코 쉐딩 진짜 잘하게 됐는데 바로 요 더툴랩 브러쉬 덕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브러쉬를 한번 바꿔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쉐딩하기에 딱 적합하더라고요. 원래 쓰던 거는 뭔가 납작해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피부를 좀 벗겨냈었는데 얘는 진짜 이딱 위에다가 안착하면서 코 모양도 너무 예쁘게 잡아줘요. 지금 쉐딩 진짜 기깔나게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 와, 너무 잘 됐는데? 카메라에도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브러쉬는 이렇게 납작한 거.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팅 하려고 만들어 놓은 존에다가 톡톡톡. 너무 예쁘게 싹 올라갔는데? 거의 그림처럼 올라갔는데요? 이게 컨실러로 아예 보송 매트하게 잡아주고 쉐딩이랑 하이라이팅 들어가니까 진짜 잘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 코는 뭘 발라도 항상 좀 얇게 발리는 게 고민이었었는데 아예 컨실러 밝은 거를 쓰면 이렇게 잘 올라간다. 지금 역대급. 파우더를 쓰겠습니다. 요거는 컬러그램 파워퍼프걸 에디션 때 받은 제품인데 거의 역대급 보송보송함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진 찍으면 이 얼굴이 이렇게 한가득 담기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목구비가 너무 막 진해 보이는 것도 되게 싫었는데 이 부분을 진짜 꾹꾹 파우더로 눌러서 사진을 찍으면 여기가 자동으로 블러 처리가 되니까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이후로는 항상 여기 팔자 부분을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아이 메이크업 제가 요즘에 제일 잘 쓰는 섀도우가 정말 특이해요. 바로 이거. 이것도 이거네. 파워퍼프걸이네. 진짜 컬러가 뉴트럴하게 잘 빠졌어요. 올해는 아무래도 뉴트럴한 컬러가 확실해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몬드 색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이 친구는 조금 더 쿨한 분들, 얘는 조금 더 웜한 분들. 저는 그냥 이렇게 섞어서 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음영 컬러 올라가는 게 예쁘죠? 뭔가 이래서 트렌드는 막상 딱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컬러. 조금 밝은 거. 이걸로 저는 여기를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살짝 어둡게 같이 연결이 되는데 저한테는 이런 무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애교살이 너무 뽀용뽀용 하면은 사람이 뭔가 미지근한 느낌보다는 팍팍 튄 느낌이 있어서 저는 미지근하게 메이크업할 때는 이렇게 좀 분위기 있게.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음영을 한번더 얹을 거예요. 요거는 투크 로지 뮤트. 뭔가 여기 언더 채울 때 컬러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머리도 그냥 이렇게 같이. 지금 진짜 전체적으로 컬러 되게 이쁘게 올라와요. 그리고 이 어두운 컬러 있죠? 이걸로 이제 아이라인 범위를 그냥 뭔가 올해는 확실히 아이라인보다는 속눈썹에 힘주기. 좀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러울수록 좋다. 근데 지금 이렇게만 해도 눈매 컬러감 다 예쁘게 잡혔잖아요. 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아이라인은 그냥 안 그릴 거예요. 대신에 하이라이팅을 더 해줄 건데, 요거 아까 썼던 힌스 하이라이터로 여기를 조금만 이렇게 밝혀줘도 이게 좀더 가까워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 요즘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섀도우 컬러가 진짜 잘 나왔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거 그린펄 좀만 찍어볼까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어색해요. 지금 이렇게 바르는데 과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은은하게 펄이 올라갔기 때문에 솔직히 이질감은 진짜 안 나더라고요. 괜찮죠? 두 번, 세번 지금 공부하면서 항상 사고 있는 제품인데 부들부들해요. 저는 언더에서 붙이거든요. 붙이는 게 훨씬 더 저는 좀 깔끔하게 올라와서 요즘에는 진짜 많이 붙여요. 그리고 한쪽에 보통은 이렇게 다섯 개, 많으면은 한 여섯 개 정도 붙입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를 할 거예요. 요렇게 뾰족한 브러쉬로 한요 정도만 해도 괜찮겠죠? 우리 이제 립 메이크업만 남았잖아요. 저 요즘에 립 메이크업 할때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저는 여기 인중을 꼭 채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인중 쪽에 바르고 이렇게 띡 바르고 끝내지 말고 꼭 문질문질. 이거 여기 언더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짝만 풀어주고요. 딘토 틴트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뭔가 얇게 발리면서 살짝은 좀 글로시하고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저한테는 좀 마음에 들었고요. 두겹 정도 바르면은 얘가 아무래도 색이 좀 어두워지고 티넷이다 보니까 한 겹만 바르고 제가 진짜 리얼로 지금 이거 두통째 쓰고 있는 휘 요거 틴트 바닐라 30% 이 제품 이렇게 먼저 깔아줘요. 두껍게. 그리고 이 상태로 펴바르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바르지 말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입술 선 바깥까지 글로시하게. 그러면은 이 입술 선이 조금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입술 너무 예쁘죠? 요즘 딱 유행하는 그 미지근한 톤. 거기다가 광택도 이렇게 싹 올라오고. 그럼 이제 머리부터 바꿀게요. 붙임 머리를 뗐더니 뭔가 되게 어중간한 길이? 그래서 파마를 했는데 그래도 어중간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머리를 많이 묶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따면 될것 같아요. 그냥 머리를 이렇게 딱 조이면 안 예쁜 두상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산발로 만들고 여기 부분은 최대한 좀 볼륨감 있게 냅두고 묶으려고요.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그냥 묶어요. 2단계에서 일단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잔머리를 어느 정도를 내가 내릴 건지를 지금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저런 머리가 중간중간 짧아서 튀어나오면 약간 이렇게 에어리한 텍스처에 왁스를 사용을 해서 머리를 한번 이렇게 다 붙여주는 거예요. 애들끼리. 이렇게 하면 좀덜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쌓을 때 여기 고무줄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끝까지. 이런 느낌.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러프하게 무는 것도 트렌드잖아요. 반대쪽에 이거를 또 굳이 굳이 빼와요. 이런 포인트도 예쁘더라고요. 불옛날부터 해결해 볼게요. 이렇게 손에 묻히고 이렇게 위로.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요. 굳이 고데기 안 해도. 반대도 이렇게 잡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까지 다 해봤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 우연히들 요즘 제 메이크업 정보 진짜 많이 궁금해 주셨는데 지금 딱 봐도 이 적당한 광채한 미지근한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리죠. 여러분들도 24년 SS 시즌에는 요 미지근한 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이거 한번 하면은 뭔가 채도 있고 색감 쨍한 메이크업 제품들을 손이 많이 안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뉴트럴한 거저 오늘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 안녕.